자, 이번에 무한 등비 수열. 무슨 수열? 무한 등비 수열. 보세요. 소환을 아리랑 계산 임의로 A라고 안 하고, 또 공비도 아리랑 해. 그럼 R제곱, R3승. 이렇게 나가면 RN승. 이렇게 가지? 그죠? 요게 궁금해. 그럼 뭐라 쓰면 돼? 리미트 N이 무한이가 일반항 잡아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얘는 몇 개로 나눠서 풀었어? 몇 개로? 네 개로 나누지? 절대값 R이 1보다 뭐 할 때? 클 때. 그 다음에 R이 뭐일 때? 1일 때. 절대값 R이 마이너스 1일 때? 아니, 마이너스가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생각을 해봐.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R이 공비 한 2 정도 생각해봐. 그럼 계속 커지지? 마이너스 2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커지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 하는 거야? 발산하겠네? 맞아요? 이해되지? 상식적으로? 공비가 2라고 생각해봐. 맞지? 그리고 R이 1이야? 그럼 뭐야? 쟤는 1에 뭐해? 1에 수렴하겠네. 1의 n승은 1이니까. 그 다음에 뭐 2분의 1 해봐. 2분의 1의 n승. 2분의 1의 10승만 해도 얼마야? 1024분의 1이지? 이해되는데 뭔지 알겠어? 이게 20승만 해도 얼마야? 10924? 맞아. 그치? 10924분의 1이죠? 지어낸 거야? 그렇죠. 결국은 어디로 간다? 0에 수렴한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R이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하니까 역시 발산일 거라고. 이해되는데요? 알겠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가 R의 n승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지? 요 R이 요 경우만 수렴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1번 수렴 조건 리미트 n이 무한이가 R의 n승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어떻게 돼?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줄 때도 있어.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R의 N-1승. 이 새끼의 수렴 조건은 뭐야?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이어도 돼. 알겠지? 초항이 0. 0이면 다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경으로 나눠야 돼. 야! 이해해, 안 해?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어? 이거 놓치지 말고 놓쳐서 틀려갖고 막 시점 묻어버려. 한 문제 꼭 나와, 모의고사에. 알겠지?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어? 놓치지 말라고 이거. 자, 다음 2번 봐봐. 2번. 자, 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쌤 보세요. 2분의 1에 n승 더하기 1분의 맞아? 2분의 1에 n-1승 더하기 1이래. 이거 얼마야? 이거 두 개 0으로 줬고 그냥 1잖아. 맞아요? 이해해? 돼, 안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 자, 1의 n승 더하기 1분의 맞아요? 1의 n승 더하기 1분의 1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1이래. 얼마야? 얼마? 1이네? 여기 2라 해볼까? 여기 2. 그 얼마야? 얼마? 2분의 3? 인정하니 안 하니? 인정하지.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 자, 2의 n승 더하기 1분의 2의 n 더하기 1승 빼기 1 얼마야? 2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계수 비율해주면 되는 거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가 마이너스 1의 n승에 더하기 2분의 알겠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 맞지? 그럼 얘는 뭐하지? 발산하지? 이거 어떻게 나눠서 풀어야 돼? n이 뭐일 때라?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어때야 돼? 나눠서 풀어야 돼, 나눠서. 알겠어? 그럼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계산해서 같으면 그때 수렴하는 거고. 이해되는데 지금 써놓은 건 발산하는 거 써놓은 거야. 너 보면 알겠어요? 되죠? 자, 이번 이해하지? 쉽죠? 자, 리미트 n이 무한이 가는 잘 봐. 지금부터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 빼기 1 더 빼기 1에 이해돼? 저렇게 써놓으면 얘가 이 형태인지 이 형태인지 이 형태인지 이 형태인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눠서 푼다. 알겠지?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이 형태야.
이해되는데 좀 분모 분자를 모로 나눠버리니 R로 나눠버리니까 R분의 1 인정해야 해. 계수 비율하면 인정하지? 형조 대 계수 비율하니까 R은 죽고 여기 R은 R분의 1 나오면 되잖아. R분의 1 계수 비율 그치? 예, 그 다음에 절대 이거는 R이 뭐일 때? R이 1일 때 얼마? R이 1이면 2분의 마이너스 1 이래 되겠네? 맞지? 3번 절대값 1보다 작으면 그냥 죽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얘가 1보다 작으면 이런 형태인 거지. 이런 형태 이해돼야 안 돼요? 맞아? 자 이걸 A, B, C, D라고 써줄게. 자 얘가 A, A인 거고 얘가 C인 거야 지금. 알겠지? R이 1인 게 B인 거고 돼요? 자 4번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런 형태가 돼버리지? 근데 얘는 R이 마이너스 1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쟤는 분모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이해돼야 안 돼요? 0이 되는 케이스가 나와서 R은 마이너스 1일 때 정의할 수 없어.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돼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나와도 몇 개로 나눠서 푼다고? 네 가지로 나눠서 푼다고. 알겠지? 네. 중요한 거다. 반드시 알아놔야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이번엔 r에 2n 더하기 1이야. 뭐라고? r에 2n 더하기 1, 2n 빼기 1 더하기 1.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비가 뭐였어? 공비. 여기서 공비가 뭐야? 지금 보니까 공비가 r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r의 절대값 C와 나누는 거라고. 이해돼요? 여기서 공비가 뭐야? 여기서 공비가 뭐니? 공비가 r제곱이야. 알겠어? 공비가 r제곱. r에 여기까지 보는 거라고. 공비가 r제곱. 그러니 1번 나눌 때도 어떻게? 절대값 r제곱. 알겠어? 그게 1보다 클 때. 이해되는데 인정하지? r제곱이 뭐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제곱이 1보다 작을 때 4번 r제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얘랑 똑같이 나눴지 내가 지금. 그지? 근데 얘는 일어날 수 없지? 맞아 안 맞아? 여기서 둘로 나누면 되지?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인정해 안 해? 절대값은 벗겨도 되지? 얘랑 똑같은 게 R제곱 1보다 클 때 R제곱을 이렇게 나눠서 풀으라고. 이해돼야 안 돼? 알겠지? 걔랑 똑같은 건데 나중에는 바로 요쪽 요 색깔만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야? 알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5번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요. 자 r의 n승에 더하기 2n 분의 r의 n-1 더하기 2n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공비가 두 개가 보이지? 공비가 두 개가 보이지? 공비가 하나만 보일 때는 절대값 r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제 절대값 r하고 누구하고? 1하고 기준인 거지? 1하고 맞아 안 맞아? 그지? 공비가 두 개가 보이네. 그럼 절대값 R하고 또 다른 공비하고 나누는 거야. 절대값 R이 2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R이 뭐일 때? 2일 때. 인정해야 하네. R이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뭐일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거야. 이해돼야 돼. 알겠지? 절대값 R이 2보다 크면 얘가 더 큰 무한대지 R의 n승이? R의 n승하고 2의 n승하고 R의 n승이 더 큰 무한대잖아. 그지? 그러니 계수 비율하니 R분의 1 보여? 네. R분의 1. R이 2면 갖다 집어넣으면 돼? R이 2면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의 인정해야 하네. 네. 2분의 1에 맞아? 2분의 1에 2의 몇 승? n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승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지? 짜잔짜잔 약분시켜버리면 이건 얼마? 2분의 5니까 4분의 5가 되겠네. 맞아요? 절대값 R이 2면 얘가 더 큰 무한대지 이번에? 네. 2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큰 무한대. 그래도 계수 비율하면 2죠. 이쪽 계수 비율 해주는 거야 이번에. 돼요? R이 마이너스 2면 넣고 계산하면 돼. 홀짝 나눠서. 알겠지? 어? 마이너스 2면 대입하고 홀짝 나눠서 계산하라고. 지금은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거야. 이해돼? 안 가능해. 마이너스 2에 n승 넣으면 n이 뭐면? 네. 홀 쓰면 0 되지?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쟤도 정의될 수 없다. 알겠냐? 어?
분모가 0이 아니면 고민해야 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분모가 0이면 정의할 수 없다고. 이해되지? 네. 네. 문제 풀자. 뭐하고 나누라고 쟤는? 공비가 두 개 있으면 절대값 R이 또 다른 공비하고 대소 비교로 나누는 거야. 어? 네. 공비가 R만 보이면 누구하고만 1하고만 나누는 거고. 알겠지? 자, 10번 보세요. 자, A, K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대요. K분의 6의 N승 더하기 1 분의 K분의 6의 N 더하기 1 이렇게. 맞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의 A, K의 값을 구해보래. 자, 봐봐. 방금 배운 거지? 이게 그냥 통으로 하나 R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R로. 이해돼, 안 돼? 맞지? 그런데 K가 자연수야, 문제에서. 그러니 K분의 6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K분의 6이 뭐일 때? 1일 때. K분의 6이 1보다 작, 절대값 벗겨도 되잖아? 이해돼, 안 돼? 되지? 이해돼? 그럼 이때는 얼마야? K분의 6이보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러면 그때는 수렴하는 값이 K분의 6이네? 인정해, 안 해? 맞지? K분의 6이면 1이잖아. 그럼 1, 1 하니까 그때는 2분의 1이네? 돼요? K분의 6. 이건 K가 6보다 클 때지? 그럼 그때는 뭐야? 0, 0 죽으니까 그냥 0이네. 이해돼, 안 돼? 되죠? 그럼 이때는 K가 뭐보다 작은 거야? 6보다. 이때는 K가 6, 이때는 K가 6보다 큰 거지. 이해돼? 그럼 이 새끼 구해보자.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4 곱하기 A4.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 없어? 나열할 수 있는 모르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뭐 나열해 죽냐? K가 1일 때 아니야? K가 1은 여기 해당하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6이네? 맞지? 그럼 K가 2일 때지? 그럼 여기 해당하네? 2분의 6 곱하기 2네? 맞아, 안 맞아? 이게 지금 AK 값 아니야? 맞죠? 그럼 걔도 6이네? 그래서 어디까지 6이야? 여기까지 6이지? 몇 개 있어, 6이? A6은 얼마지? 2분의 1? 인정해, 안 해? 이 뒤는 다 뭐야? 0이죠? 네. 더해주면 답이야? 네. 할만하지? 그죠? 언제 나온 거야? 한번 봐봐. 15년도. 응. 3년에 나왔던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1번. 몇 번? 1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네.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의 AN이. 이게 0 아닌 상수래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 n 더하기 1분의 뭐라고? a n 더하기 1분의 a n이래. 맞죠? 저 새끼의 값을 구하란다. 어떻게 풀래? 조건 하나 주고, 그지? 수렴한다고만 알려줬지. 그래서 그냥 눈알 파라고 쳐본 거야. 저 값이 존재할 때 그랬으니까. 맞아요? 예, 존재할 때 그랬으니까. 0이 아니래. 근데 쟤는 뭐가 아니라고? 0은 아니래.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생각해봐. 또 뭐야? 하나 줬네? 새로운 극한 구하래지? 뭐 하는 거야? 제일 첫 번째가 뭐야? 형태 유지지? 형태 유지. 맞아, 안 맞아? 저 형태 살리라고. 맞아? 저 형태 살리자고. 그럼 AN 입장에서. 자, 여기 AN 더하기 1이고. 맞죠? 여기 AN 더하기 1이고. 이렇게, 이렇게. AN, AN 더하기 1. 형태 살리자. 알겠지? 그럼 뭐다 뭐 곱해? 5의 N승 곱하면 5의 N승 나눠버리면 되지? 맞죠? 그 다음에 뭐로 나눠? 3의 N 플러스 1로. 그지? 그러니 또 뭐야? 여기다 3의 N 플러스를 같이 곱해주면 되지, 이번에.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네. 그 다음에 AN 플러스는 여기도 N 플러스를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요거 하나.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이 알파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 en도 알파지? 당연한 거 아니야? n이 무한대로 가면? 맞아 안 맞아? 맞지? 아, 그럼 이렇게 가면 이 새끼 참이지? 맞아? 이렇게 가는 건 참이고 거꾸로 가는 건 거짓이야. 쟤는 짝수만 볼 수 있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건. 그지? 자, 이거 봐봐. 이 새끼. 이쪽 방향 명제는 A1, A2, 댕드르댕드르댕댕댕댕 가면 AN, AN 플러스 1, 댕드르댕드르댕댕댕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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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뒤는 뭐야? 너만 보라 이거지? 짝수만. 짝수만. 건너뛰어가면서 봐라 이거지? 그래도 알파로 가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런데 이쪽 방향은 어때?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은 너네들은 알파로 가잖아. 그지? 그런데 얘네들은 알파, 알파, 짝수는 알파로 가는 너는 1. 너는 빼기 1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홀수는 모르지 이렇게 갈 때는.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왜 틀린 거야?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지? 나열해보면 알아. 나열해보면 왜? 스퀘어루트는 이 n이 자연수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a1, a2, a3 이렇게 다 쭉 가면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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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알파 가는 거잖아. 그럼 짝수만 잡아도 다 알파로 가지? 그런데 얘는 수열을 나열하면 이렇게 거꾸로 이 새끼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새끼는 나열하게 되면 A2, A4, A6, A8 이런 것만 알파, 알파, 알파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 내가 여기는 알파가 없지. 이해되는데 그럼 전체로 놓고 보면 수렴하는지 몰라. 나는 진동하는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난 모르겠다고. 알겠어요? 이해되지? 어? 그러면 얘는 참이야? 얘도 참이지?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이 알파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 더하기 1도 알파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참이고 이렇게 하는 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때는 참이지. n 더하기 1은 초항만 모르지 다 알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얘는 넣으면 뭐부터 나오는 거야? a2, a3 계속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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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얘는 결국 무한대로 가니까 알파로 가는 거 맞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그러면 이런 사실인 거지. 제가 수렴하는 걸 제가 알파라는 걸 알았어. 그럼 리미트는 뭐였는데 AN 플러스 1도 필요하잖아. 그 다음 항도 뭐라는 얘기야? O에 N 플러스 1, A에 N 플러스 1 나누기 1 막 3에 N 플러스 1 더하기 1 너도 알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아니 이걸 전체를 원체를 이거 전체를 내가 AN이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돼? AN 플러스 1이니까 저도 알파인 거 아니냐고. 돼 안 돼요? 그래서 형태 일치 하겠다고. 이해돼? 어, 형태 여기는 뭐야 그러면? O에 N 플러스 1 맞아? 여기다가 O에 N 플러스 1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죠 얘들아? 맞지? 그 다음 여기는 3에 N 플러스 1 더하기 1 여기 아까 이거 빼먹었네. 더하기 1 맞지? 그럼 여기다가 또 뭐? 여기다가 3에 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러면 되지. 됐어? 형태 유지시켰지? 그럼 얘 어디로 간다고? 얘 어디로 가? 얘는 알파 알파니까 1을 맞아 안 맞아? 그럼 결국 이 새끼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돼. 이거 15에 3 곱하기 3 곱하기 15n승 얘 5의 n승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쟤는 얼마야? 3, 5, 15의 얼마? 15의 n승 플러스 5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얼마인지 보여 안 보여 이제? 5 보이지? 5 이해 돼요 안 돼요? 계수 비율하니까 맞아? 됐어 안 됐어? 이해 돼? 형태 유지 이해 되지?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할만한 거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형태 유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12번 몇 번? 12번. 자, fx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요. x에 2n 더하기 2분의 x에 2n 마이너스 1 더하기 x에 2n 맞죠? 어떻게 풀으라고? 몇 개로 나와? 뭐로 나눠? 아까 했잖아. x제곱이 뭐? 원래는 x제곱. 공비가 x제곱이지? 공비가 x제곱이야. 공비가 x제곱. 그지? 그래서 x 절대값 x제곱 1보다 큰 건데 어차피 양수니까 지우라고. 이해돼?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푼다고, 네 가지 푼다고, 네 가지 이해되는데 알겠어? 원리는 뭐였다고? 원리는 분비 잡아서, 분비 잡아서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커, x제곱이 1이야 절대값 x제곱 1보다 작아, x제곱 원래는 이거잖아, 원래 이해되는데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죽이라고 음수제를 수업전화 제곱하면 맞아요? 어, 그러면 얘는 절대값 100이라고 그러니 x제곱 1, 이거 뭐야? x는 1인 경우랑 x는 이 경우 아니야? 지금 쟤는 x제곱이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돼야 안 돼요? 알겠죠? 그럼 x제곱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맞아? 그럼 뭐 남아? 1 더하기 1, 이거 1이잖아 1 x분의 1 이해해야 안 해? 인정해? 1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1은 할 필요 없지 1, 1도 해봐 1 해봐 얼마 3분의 2 1 해봐 3분의 2 이해해야 안 해? 네. 이해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항상 착수 아니야 이번에? 네. 그럼 3분의네 3분의 아, 얘는 항상 홀수 아니야 항상 홀수? 얘는 0이네 네. 이해돼야 안 돼? 그럼 얘는 0이지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x제곱 1보다 작아. 그럼 0으로 줄게, 0으로 줄게, 0으로 너도 0이네, 샹. 이해돼야 안 돼. 네.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f? 뭐? f 뭐? 마이너스 2 구하래. f 마이너스 2는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네. 제곱하면 1보다 크잖아. 여기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야? 네.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f 또 뭐 구하래, f? 2분의 1. f 2분의 1 구하래. 그럼 f 2분의 1은 어디야? f 2분의 1.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럼 0이네 그럼 둘이 뭐하냐 더하면 2분의 1 되겠네 됐어요? 네. 그럼 애시당초에 그냥 집어넣고 계산해도 되긴 해 알겠죠? 네. 애시당초에 뭐 해도 된다고? 집어넣고 어 지금 방금 형 여기서 참고진 명제 써준 것 좀 이론에 적어놔 지금 이론을 적어놓고 선생님이랑 이제 호핀할 때 뭐 할 때? 호핀할 때 니네가 이론 적어놓은 거 있지? 그거 갖고 와서 보면서 하면 돼 이제 수업 알겠지? 네. 알겠어? 거기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추가해서 적어놓으면 되지 알겠죠? 네. 일단 애지간한 건 다 가르쳐주고 있어 로그인단에서도 어? 네. 어. 로그인단에서도 다 가르쳐줘 호핑 가면은 문제가 좀 난도가 어려워질 거야 어? 기본도 잡아 근데 안 잡진 않아 내가 작년에 수능 해보니까 문과 애들 어? 작년에 좀 깨달은 바가 있어? 그 통계 있지? 확률에 통계 있잖아 확통에 통계를 다섯 번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알겠대? 그 이론을 다섯 번 설명해 주니까 잘 안 외워지나 보더라고 애들이 반복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 알겠느냐?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분의 b에는 알파래. 뭐라고? 알파. 자, 기억.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이가 bn도 0이래. 참이야, 거짓이야. 자, 니은 알파가 1이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이 가는데 an-bn은 0이네. 디귿.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요 an분의 bn은 bn분의 an이구나 bn분의 an은 알파분의 1이네 이거 알파 0이 아니래 알겠죠? 참고지 문제야 참고지 알겠어? 참고지 그러니까 옛날에 좀 되게 올드할 때 나왔던 문제들인데 요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 알겠지? 그것 때문에 좀 추가를 해봤어 그거 이게 알파래 디귿 당연히 참인 거 알겠지? 네 영원히 값에 수렴했으니까 뒤집어도 되잖아 그지? 그럼 알파분의 1에 수렴하겠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이거 수렴하고 이거 수렴한다는 얘기 아니야? 둘이 곱하면 bn 나왔나? 둘이 곱하면 bn 나오지? 얘랑 얘랑 곱하면 되잖아 둘 다 수렴하니까 맞아 안 맞아? 저를 쳐다보는 거야? 알파가 1이래 하나만 갖고 얘 끌어낼 수 있어 없어 지금 끌어낼 수 있어 없어요? 하나만 갖고는 지금 알파가 1이야 이런 얘기잖아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분의 bn이 1이야 이거 전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쪼갤 수 있어 없어? 못 쪼개지?
수렴하는 단서가 없잖아. 각각은 각각은 수렴하는 단서가 없지 얘들아. 아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n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 해도 1 아니야. 둘 다 발산하잖아.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없다고. 발레를 갖고 이 명제가 참인지 뭔지 찾는 거는 발레 생각한다면 못 푼다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발레 없이 푸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해돼? 수렴하니까 쪼개 못,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없이, 쪼갤 수 없으니까 얘를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가지. 이해돼 안 돼요? 이거는 뭐야? 수렴했을 때 가능한 거지. 얘랑 얘랑 수렴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거 an은 리미트 bn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고 넘어오면 리미트 an 빼기 bn 이렇게 돼서 다시 합친 거 아니야? 수렴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각각은 수렴한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니은 틀렸다고. 이렇게 잡는 게 발레 저기 뭐야? 훨씬 더 좋아.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리미트 기억이다. n이 무한이가 절대값 bn 저기 얼마래?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이가 bn도 0이래. 참여 거짓이야. 절대값이야. 절대값이 계속 0으로 간대. 아니 그럼 가 안에 있는 새끼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기억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면 돼. 이해돼요? 네.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3n 더하기 1에 an 이게 얼마래? 6이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n 곱하기 an은 2네. 참여 거짓이야. 참여 거짓이야. 또 뭐야? 왜 그래? 이거는 또 편하지. 조건 하나 줬잖아. 맞아 안 맞아? 네. 새로운 극한 구해라 이런 느낌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 안 맞아? 그럼 형태 만들자고. 맞지? 그러면 an이 있고 앞에다가 뭐 곱하면 돼? 3n 더하기 1 곱하면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3n 더하기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원래 n이 떴던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이 새끼 6이라며? 이건 3분의 1이잖아. 그럼 2 맞네. 이해 돼요? 네. 새로운 극한 구한 느낌. 그 다음에 디귿번은 어때? 디귿번 an, bn이 뭐한데? 수렴. 그래 an, bn이 수렴한데 그러면 곱한 게 수렴해? 각각이 수렴해? 미친 거지? 네. 각각은 모르지? 네. 곱한 것들만 하나 갖고도 각각을 몰라 실제로. 이해돼 안 돼? 네. 되지? 실제로 봐봐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면 결국 이 새끼 an도 진 an도 진동하고 bn도 진동하지? 곱하면 빼기 1이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뭐가 좋다고? 쪼갤 수 없다고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넘겨. 15번이 작년 3월 20번인가 그런 거야. 알겠지? 작년 3월 20번인지 6월 20번인지 잘 모르 기억이 안 나요. 자, 보자. 15번. 자, AN은요, 2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3이래. 자, BN은 P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 더하기 Q래요. 오른쪽 고르래, 기어. AN 발산, 참거지. AN 발산. 자, 참이야. 야, 왜 그러지? 야 마이너스 1에 n승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네. 뭐야? n 짝수녀울 수냐지? 네. 마이너스 1에 n승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짝수녀울 수냐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뭐야? 짝수면 1이 되고 홀수면은 빼기 1 되니까 발산하지? 네. 진동하네. 그 다음 니은 bn이 수렴하도록 하는 게 있네. 나봐. 수렴하는 p가 존재하네. 그러면 이게 뭐야? 수렴하면 n이 모일 때 뭘 나누라고? n이 짝수일 때, n이 모일 때 홀수 나누라고. n이 짝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p 더하기 q 아니야? 네. n이 홀수면 뭐가 돼? p 더하기 q 아니야? 둘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둘이 같으면 되잖아. 돼 안 돼? 그럼 p가 뭐면 되니? 0. 0이면 되네. 이해돼요? 그럼 이 수렴하는 p가 존재하지? 돼 안 돼? 네. 이해돼? 수렴하는 p가 존재해.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면 an 더하기 bn, an 더하기 bn이 수렴하고 an, bn도 수렴한데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an 더하기 bn은 이거 아니야? 2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3하고 더하기 p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 더하기 큰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이 새끼가 수렴한데 맞아? 그 다음에 an bn 곱한 거지? 2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3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p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 더하기 q 이렇게 곱한 게 수렴한다 이거 아니야 각각이? 그럼 또 뭐야 마이너스 1의 n승 있으니까 결국 홀짝 나눠서 같다 이거지? 맞아요? 그럼 n이 짝수야 n이 짝수 n이 짝수야 이거 얼마가 돼? 이거 2야 2? 맞아 안 맞아? 짝수면 2죠? 이거는 빼 1이네? 맞지? 그럼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 다음에 n이 홀수야 홀수 그럼 이거 얼마야? 1이네? 맞아? n이 홀수면 이건 얼마야 n이 홀수면 이거 p 더하기 q지? 이렇게 둘이 같으면 뭐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 아니야? 돼야 안 돼요? 그럼 Q 죽지? 그죠? 그럼 P는 얼마 나와? 2분의 1 이러고 나오네? 돼야 안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도 또 나눠서 해야지? 얘도 N이 뭐면, N이 짝수면 쟤는 얼마? 2지, 2. 맞아? 얘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P 더하기 Q지? 돼야 안 돼요? 그럼 N이 5드면 1 곱하기 얼마? 쟤는 P 더하기 Q잖아? P 더하기 Q. 이 둘이 또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P가 얼마래? 2분의 1. P가 얼마? 2분의 1. 이해돼요?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Q. 인정? 2분의 1 더하기 Q 이래 되네? 그럼 넘어가면 Q야? Q는 2분의 3 나와 안 나와? 2분의 3 나오네? 다 구했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간데 뭐 구하래? an 제곱에 bn 제곱. 이거 구하래지? 돼야 안 돼요? 근데 내가 an 더하기 bn 알고 an, bn 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럼 뭐로 하면 되니? 그냥 an 더하기 bn의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an, bn 이렇게 하면 되지? 각각 하지 않고 왜? 수렴하는 값 요 생기로 해야지 an 발산하는데 an 따로 bn 따로 못 구하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이제 수렴하는 새끼들인 거니까 각각 계산해도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p는 2분의 1이고 q는 2분의 3이야? 되지? 그럼 얘는 얼마야? P는 2분의 1, Q는 2분의 3. 이거 얼마니? 계산하면 3. 3이지 3. 그러니까 AN 더하기 BN은 3에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Q는 2분의 3이잖아. 그럼 1이네? 그럼 얘는 또 2에 수렴한다는 얘기지? 이해해 안 해? 인정하지? 그래서 3의 제곱 9에다가 4 빼니까 5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틀렸지. 이해돼요? 니네 20번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올 건데 어? 기역, 니은까지는 쉽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기역, 디귿이 남는데 디귿이 지금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게? 안 되는 경우가 많게? 포함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알겠지? 그럼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 디귿을 넣고 거. 찍어? 디귿 모르겠으면 알겠지? 18 아니면 16이구나 자, 16. 짜란짜란. 자, 여기 뭐가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이 원이 x제곱에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래? 1. 1이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y는 n분의 1이 있는 거지? 맞냐? 여기 an이고, 여기가 bn인데,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n에 요 길이를 ln이라는 거야. 뭐라 놨다고? ln. ln의 제곱을 구하래. 알겠지?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이잖아, 원. 그죠? 원이고 이게 현이야. 선생님이 보조선 긋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다 해줄게. 급수에서 급수 한 번 반지 나오면 도형편? 네. 거기서 내가 해줄 테니까 현이지? 현이 보이면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 때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가 1이네? 요 길이 얼마야? 여기가 지금 y축이야 문제 보면 무슨 축? y축 요점에 좌표가 1인거지? 네. 중심 0,1 그럼 여기 좌표가 n분의 1이면 1-n분의 1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러면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도 구하는 거 아니야? 루트에 1-1-n분의 1의 제곱 인정해야 돼. 네. 그럼 루트에 얼마야 불러? 저거는 통분하면 n분의 2에다가 더 빼기지 빼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새끼 두 배 한 게 이제 LN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러면 쟤는 N 곱하기 저거 제곱 때리니까 뭐가 돼? 제곱 때리니까 N분의 얼마에다가? 4에다가 맞아? N제곱분의 4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냥 전개 때려. 4 마이너스 N분의 4 나와 안 나와? 무한 들어가면 영어 죽지? 4네. 알겠지? 어?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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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N분의 N분의 8이지 8, 8, 8 N분의 8 맞아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야? 8 알겠지? 8은 영어로 암 굿 17번 몇 번? 여기가 X고 형주 알겠냐? 형주 집중해. 자 여기가 Y는 루트 X야. 자 이렇게 있고 여기 4의 N승 있네. 여기 얼마 여기 4에 n 플러스 1 그죠? 여기 좀 이절작편 뭐가 돼 그러면 4n에 2의 n승 인정? 네. 여기 들어가니까 이절작편 뭐가 돼? 4의 n 더하기 1에 2의 n 더하기 1 인정? 네. 맞지? 되죠? 그랬을 때 요 새끼 길이 그거를 ln이라 놨어. 뭐라 놨다고? 네. ln. 근데 문제 보니까 제곱이 필요하지? 봐봐, 맨 마지막에 제곱 필요해, 제곱. 제곱 필요하지. ln분의 ln 플러스 1 제곱이잖아. 네. 그럼 바로 제곱 구하자. 제곱. 그럼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하는 거지. 4의 n 더하기 1 빼기 4의 n의 제곱. 인정.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에서 2n 빼서 제곱. 인정해. 네.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네. 뭐만 하면 돼, 지금부터. 여긴 필요 없지. 얘가 더 컸지. 자 그리고 잠깐만 요렇게 이거는 지수는 인수분해할 때 작은 걸로 묶어? 뭘로 묶으라고? 그러면 4의 n승으로 묶어내면 4 빼기 1이니까 3 맞아 안 맞아? 네. 그지? 얘도 작은 걸로 묶어내면 그냥 2의 n승이지? 네. 2 빼기 1하니까 네. 맞아요? 그럼 저거 제곱하니까 뭐가 돼? 결국 ln의 제곱은 얼마 저거? 9에다가 16의 n승이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ln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떻게 돼? 9에 16이 n 플러스 1이지? 네. 그럼 답이 얼마? 16. 무한대분의 뭐냐? 뒤에 거 쓸 필요 없이 작으니까? 네. 뒤에 거 작으니까 쓸 필요 없다고? 네. 마지막 문제. 자, 그냥 박스 문항인데 이 박스 문항이 3월이나 4월 쪽에 나와. 알겠지? 내가 봤더니 3월 달에는 요런 박스 문항이 나오는데 4월달에는 수학적 귀납법이 나온대. 그거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4월은 아 수능이 안 나오면 됐잖아. 아, 그럼. 어 4월달에는 그냥 사뿐히 틀려주자고. 아 내가 신경 쓰는 모의고사는 369야. 아 내가 4월 교육청 나부랭이 모의고사에 신경 써야 되겠어? 4월 교육청 맞거든. 3월도 교육청이거든. 걔는 서울시 교육청이잖아. 3월은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알겠어? 3월은 원래 신경 안 썼는데. 너네가 그래도 방학 때 열심히 했잖아. 그치? 첫 시험은 관심 가져주는 거야, 선생님이. 이해 돼요? 어? 아, 4월 전혀 관심 안 갔습니다, 나. 알겠지? 7월도 전혀 관심 안 가져요? 알겠지? 9월, 아니, 9월은 관심 가져야지. 할 거니까. 10월은 또 관심 안 가져요? 알겠지? 뭐만 관심 갖는다, 우리는? 3, 6, 9. 알겠어? 너네도 그 4,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지? 3월 보고 뭐에 신경 써 이제? 내신 신경 써야지 내신. 근데 저 정시로 갈 건데요. 내신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지. 내신 대비 수능, 내신 대비 수학하면서 수능 형태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것도 호필할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도 내신이 필요한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내신. My shoes. 자 여기가 X고 자 여기가 Y야. 아 그림 잘 그려 그지? 네 이거. Y는 X-2N의 제곱이래요. 그럼 여기 뭐야 지금? EN이죠? 맞냐? 네. 여기 QN인데 여기 뭐가 돼? 여기 0,4N 제곱 인정? 이렇게 되는 거지? 맞잖아 이거 보고 쓴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와, 씨, 그냥 잡고 2번 다 지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 여기가 QN, 여기가 PN. 이렇게 있는데, PN, Q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저 만들어 못 만들어지네.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드냐. 기울기 얼마? 2N분의 4N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그죠? 이만큼 감소했고 이만큼 증가했잖아. 마이너스 2N분의 4N제곱. 이해 돼, 안 돼? 됐죠? 예. 그 다음에 점 있네. 다 했네. 마이너스 2N제곱에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N제곱 X 더하기 4N제곱 이러면 돼? 돼요, 안 돼요? Y절편 4N제곱이잖아, Y절편.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새끼가 가네, 가. 뭐라고? 요 새끼가 가자리. 이해해, 안 해? 알겠죠? 그리고 원하는 게 이 영역 속에 있는 정수좌표 개수래. 맞아? 뭐 읽어봐. 그 다음 주에 주어진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K이고 X좌표, X좌표가 K. 알겠어? 표시하고 X좌표가 K이고 맞아 안 맞아?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그랬잖아. 그럼 뭐야? 여기 요점 살펴봐. 요점 K 넣어봐. K 마이너스 2N제곱 K지? 마이너스 2N제곱 K 4N제곱 그지? 아니 K이고 Y좌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좌표 몇 개 있나 세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좌표를 알아야지 두 개를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K를 넣어. 그러면 얼마야? 그 다음에 K를 넣으면 마이너스 2N제곱 K 그지? 그 여기는 마이너스 2N제곱 K 더하기 K제곱 아니 4N제곱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여기 여기서 K 집어넣으면 C 된 K-2N의 제곱.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좌표는 이 새끼가 아 정수다 그지? 자연수지? N이 자연수잖아? 얘도 자연수지 그러면. 맞아 맞아. 얘부터 얘까지네. 빼고 1도 하면 되겠네. 이해돼 안 돼? 몰라? 몰라? 이거 봐봐. 여기가 15야. 여기가 만약에 7이야. 여기 정수좌표 몇 개 있어? 15에서 15, 7부터 15까지지. 양쪽 등호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뭐 한다고? 빼고 1 더하라고. 개수 구할 때 알겠어? 빼고 1 더하라고. 됐죠? 그럼 빼라고.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뭐야? 2n제곱 k 더하기 4n제곱에서 저거 빼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nk 더하기 빼기 4n제곱 인정! 하고 1 더하라고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죽어 안 죽어? 죽네? 그러면 거기 나가 뭐야? enk, enk 뒤에 쓰고 뭐야 이거?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n. 기울기가 마이너스 2n이네. 누가 제곱이라 했어? 이해돼? 그럼 요거 주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 ENK. ENK. 그 다음 요건 얼마? K제곱.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뭔 거야 이 새끼가? 나. 그렇지 이 새끼가 나은 거야.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거기 있는 것 그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그러면 AN이 뭐야 AN이? AN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EN-1까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에 이거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놓고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N3승분의 AN 구하래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럼 이거 계산만 하면 되네? 뭐만 찾아내면 돼? 3차 여기 N3승 3차만 찾아내면 되지? 3차 야 시그마 K제곱 공식 알아볼라. 6분의 맞아? 네. EN-1에 저기다가 1 더하면 EN이고 여기다가 2 곱한 다음에 1 더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2 곱하면 4N 마이너스 1 인정해 안 해? 얘는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얘는 EN의 2분의 얼마? EN-1 그 다음에 EN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돼야 안 돼요? 그럼 뭐만 찾자고? 3차 맞아? 3차에서 마이너스 6분의 2, 2, 4 맞지? 네. 인정해야 돼? 네. 여기 3차 더하기 2분의 얼마? 2, 2, 2. 알겠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됐지?